할렐루야. 2020년 이제 얼마나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 한 해를 열심히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또 달려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1년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가정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 또 우리 신앙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특히 가정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월 마지막 날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왜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효도를 강조하면서 가정의 그 중심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고향도 친척도 없고 정말 외롭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를 찾아봅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르바, 헬라어로는 포보스라는 것인데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낙원을 주셨는데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자녀도 직장도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빈부귀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성숙한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가 네 가지 그 타입이 있는데 미국 사람의 20%는 통계를 보니까 신앙 중심으로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20%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19% 정도는 무관심한 뭐가 자녀가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신앙 중심의 가정이 남아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제일로 살아온 가정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들을 이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말씀을 갖다가 이런 매일 이제 여러분들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장씩을 말씀을 새벽에 읽고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을 그것을 이제 녹음해서 우리 이미성 집사가 다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이제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그것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나와서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요건들이 안 되니까 꼭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집에서라도 뭐 직장 가면서라도 또는 계속 그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들으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고 그 가정 예배 못 드리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찬송할 때 아이들이 영원히 깨어나는 것이고 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꼭 이제 실천하시고 또 새해부터는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가정.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손이 수고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리며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복을 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자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또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 조그마한 개미가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모으고 양식을 모으고 집을 짓고 모든 그 부지런하게 그 개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다 그대로 거둡니다. 직업은 육신 생활을 영위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땀 흘리며 사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나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아줌마가 더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우유를 날아두니까 걷다가. 요즘에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 삼성 그 걷기 그거가 있어요. 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거기 이렇게 누르면은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는지 그걸 가져다니면은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벌써 6천 걸음을 왔다 갔다 막 유치원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6천 걸음이 걷고 2.8마일을 걸은 거예요. 차 타고 가면은 그건 안 가.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걸어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아파트 복도를 저 끝에서 끝에까지 계속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속 그냥 그 걷고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한대. 정말 그 땀 흘리는 그런 수고가 없이는 건강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야 돼. 너무 이 시간들이 많으면은 사람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그 게으르고 나태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일복, 돈, 직장, 사업,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모든 일을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가 행복한 자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3절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중요한 그런
나무입니다. 풍요로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이 모두 기쁨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화목하는 것이죠. 화목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자녀끼리 다 이렇게 화목하게 될 때 얼마나 그게 행복이 넘치는데 불평하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이 하우스가 돼서는 안 되고 홈이 돼야 돼요. 스윗 홈이 돼야 돼요. 따뜻한 식구들이 정을 나누고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다라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가정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라고 했듯이 정말 남편들과 아내들은 서로 도와주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 쓰고 또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는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인격을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불평과 비판의 그 특징이 뭐냐면 불평은 상대자의 특정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비판은 원망을 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소통이 돼야 되지 계속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면 화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불행한 그런 일들이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든 잘못된 사랑 또 세속적인 그런 타락된 그런 것들이 가정의 순결을 그렇게 가정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평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화평의 삶이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원수 마귀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싸울 그 대상이 아니고 공격의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평화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비결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가정폭력이 있고 매맞는 남편, 매맞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딸이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집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관계, 고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가족이 행복과 민족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도덕의 학교가 되어야 되고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인류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고 여기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 지도하는 빛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가정이 지상 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바른 가정을 세우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참 모든 것을 심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고 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화목을 심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정.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할까면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또 우리가 사랑과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와 같았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 시간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영적 가정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로 영적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해서 영적 가정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 어르신들은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섬기고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제 그 형제 자매처럼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귀한 어린 생명들까지 다 이렇게 돌보는 그런 영적 가정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중에 원인 하나는 놀랄만한 이혼율의 증가와 가정의 붕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은 결국 나라도 망해지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심각한 상태가 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동성애법을 다 통과시키면서 지금 주마다 거의 그냥 다 이렇게 정말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신앙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신앙으로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이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문화의 근원이고 도덕의 근원이며 행복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나라는 부흥하고 가정이 잘 되는 교회도 부흥합니다. 순종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은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더욱 정말 우리 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